TV 성꿈닷컴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 사업 파트너에 대해서 성꿈을 좀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간단하게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없고요. 사업 파트너인데 좀 이렇게 성꿈을 좀 봐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성꿈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이 생명선 이렇게 쭉 터운형 잘돼 있네요. 아주 이상적인 지금 성큼이고요. 대부분 최근에 봤던 성큼은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이상적으로 생명선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선을 제대로 잘 그릴게요. 이렇게 자, 쭉 해서 이분은 잔병 치레 없이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살수 있는 성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생명선과 두뇌선이 이렇게 쭉, 두뇌선이 약간 S자로 가 있는데 두뇌선이 좀 짧기는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좀 많이 지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단타성 그런 머리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단타성이라는 게뭐 별거 없고요. 단기 기억에 좀 이렇게 얼똥한 그런 재주가 있고요. 기억력이 좀 이렇게, 단기간으로 애워야 될 그런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반대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상초라고 하는데, 상초, 중초, 하초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엄청 깨끗하고요. 이분은 말년까지도 아주 건강해요. 뭐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초가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머리에 스트레스 받는 게좀 많이 있지 않을까, 열이 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게 뭐 머리에 열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뭐 일단 편도, 그다음에 갑상선, 그다음에 임파선, 뭐 본인의 그 턱부터 머리 위까지의 그런 관련된 부분들 모든 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질이 좀 약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생활을 할때그 부분에 뭐 열이 가해진다든가 생각이 가해지면 아파올 수가 있습니다. 편도라든지 목 부분이라든지 갑상선. 남자분이긴 하시지만 갑상선 질환이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의 가장 좋은 거는 인덕이 많네요. 인덕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덕선이 많은 게 굉장히 좋죠. 이 격자 무늬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인덕선인데, 주위에서 덕을 많이 보고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사업을 쭉잘 풀어 나간다면, 자 이렇게 운명선이죠. 잘 풀어 나간다면 나중에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선도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잠깐 올라온 것 같은데 이쪽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사업선도 책임감 좀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두뇌선이 이쪽 이렇게 가늘하게 이렇게 왔네요. 두뇌선도 좀 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분 이제 원래 이제 현 사진이 아닌 실제로 이렇게 보면 딱 뚜렷하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두뇌선이 잠깐 여기까지 온거 보면 아 머리가 좋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단기 기억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벼락치기 공부 같은 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 이 두뇌선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고 사고하는 방식도 굉장히 깊고 판단 능력도 좋고 해결 능력도 좋은 그런 머리를 가지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덕도 좋으니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아주 강하고요. 그다음에 마음 심비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단이 감정선에서 딱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게 하나 있네요. 지금 이 감정선이 아주 진하고 아주 좋습니다. 잘 나가다 목성구로 가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목숨과 이게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아마 유년기 시절에 어떤 불우한 그런 환경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렸을 때 어떤 아픔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사가 있었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본인에게 마음에 상처가 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어두운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어두운 부분.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힐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바꾸셔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명선도 아주 강하고요, 두뇌선도 아주 좋고, 마음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다잘 헤쳐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덕이 있고, 머리도 잘 활용하시고, 심리도 굵으면서, 이게 좀 약간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인덕인데, 이 인덕을 보고, 사업을 쭉쭉 뻗어나가고, 재물도 쭉쭉 올라가고, 일도 쭉쭉 올라가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분은 인덕도 좋고, 감정의 마음에 심지도 굳고, 그렇지만, 이 운명선이, 그래서 일에 대한 운명선도 쭉 이렇게 잘 뻗어갔다가, 잠깐 끊겼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50 정도 되는데, 일이 50까지는 끊임이 있다가,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50 전후로 해가지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잘또 해결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이렇게 이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분은 여기서 끊겼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도, 그 이후 일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장애선처럼 쭉쭉 끊어졌어요. 재물복도, 재물선도 올라가다 딱 끊어지고, 자,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 재물선이 여기까지 올라간 것은 본인의 후손까지 재물을 물려줄 수 있다. 예,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어떤 삶의 만족도,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을 자식 때까지 전수해 줄수 있겠다라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명선도 지금 이 나이대와 거의 비슷한데요. 한 70에 70 정도 되는데 이 나이대 구간을 잘 넘어가면 굉장히 쭉쭉 뻗어 있어요. 재물선 하나가. 이게 큰 역할을 합니다. 좋은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일적인 부분도 또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중간에 일이 분명히 어려운 일이 또한번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일을 꾸준히 잘 해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겼다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하는 일들을 잘 극복해서 그대로 사업을 세 가지로 더 확장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일이 만약 바뀌었다면, 젊었을 때 일하고 지금 하는 일이 바뀌었다 하면 일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오고요. 일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업을 좀더 확장해서 좋은 일이 생기겠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선에서 이게 쭉 오다 보면 이 개운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 개운선이 이렇게 어찌됐든 이 개운선은 10개 운수, 운이라 해서 운이 열린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나이대 뭐40 정도 되겠네요. 40에서 50 사이에 분명히 좋은 일이 열려요. 근데 이게 쫙쫙 뻗어가고 바로 쭉쭉 뻗어가고 고속도로 좀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꼬불꼬불 돼 있어요. 이게 꼬불꼬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이 열리긴 열리는데
시원시원하게 열린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작게 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잘 인지하시고, 예, 또 이렇게 쭉 해서 운명설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분은 그렇게 이제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운이 트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운수 대통하겠다. 이게 이분의 핵심, 예, 핵심입니다, 핵심.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운수가 트인다. 이분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 대한 운이 쭉쭉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일이 굉장히 쭉쭉쭉쭉 뻗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도 막 트여요, 이렇게. 어찌됐든, 이 운명설, 이렇게, 개운설 이렇게 타고 올라간 거 보면, 아, 이분은, 아, 사람 운이 굉장히 좋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운이 트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재물선도 이렇게 쭉쭉 그걸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막 올라가긴 해요. 저 올라가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한 장애선이, 간장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걸 잘 극복하면, 자식 대대로, 재산이나, 아니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물려주겠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좋고요. 건강도 아주 좋고, 네, 마음 건강, 몸 건강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살리셔가지고, 마음의 힐링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업운도 잘 풀리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도톰하고 아주 깨끗하고, 여기도 아주 도톰하고 아주 깨끗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 그런 능력이 굉장히 넓고, 예, 밝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인 소품은 좋은데,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부드러운 손금이 아주 좋은데, 마지막에 쭉 내려온 거 보니, 유년기 시절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좀, 푸시고, 그걸 풀어가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통해서 재산도 많이 물려주겠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손금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손금은 지선들을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았었는데 딱히 뭐 문제 될 것은 이 머리 위 본인의 가슴 위부터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 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